안녕하세요. TFS 크리스탈 라이즈입니다. 첫 번째 그래비티가 벌써 작년 몇 월이었죠? 10월, 9월. 맞아요. 9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는 이제 팬 참여형 걸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비티마다 새로운 유닛이 나타날 수 있어서 네, 저희가 세 번째 주자로 크리스탈 라이즈라는 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뭔가 기존의 트리플S 유닛과는 굉장히 반대의 그런 컨셉을 갖고 왔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완전 톡톡할 것 같고요. 저희 네 명이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할 수 있는 게 저희 네 명만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움, 크리스탈라이즈만 할 수 있는 것, 이 예쁜 거는 저희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 있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예쁜 거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네 명이 되게 드레스 코드가 안 맞잖아요. 지금 교복을 입고 있는 지우부터 무슨 컨셉이죠? 네, 이 착장은 저희 크리스탈라이즈 뮤비에 나오는 착장들인데요. 저희가 다 각자의 공간에서 그래서 네 컨셉은 뭡니까? 아, 그런 거야? 네, 저는 학생이에요. 학생으로 나옵니다, 지우는 뮤비에서. 그래서 교복을 아주 단정하게 입었고요. 수민은 되게 컨셉이 특이해요, 수민이 덕에. 자주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이제 서예 학원에 억지로 보내줬어요. 이제 힙한 고등학생입니다. 독보적이에요. 되게 초등학생들이랑 서예하지 않았어요? 초 이후 위화감이 없었어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허무한 가족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권지웅이라는 동생이 있는 네, 지웅이라는 동생이 있는 서연의 역할입니다. 저희는 촬영장이 좀 늦게 갔는데 서연 언니 개인 거 찍느라 진짜 친 남매처럼 서로 연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경. 그리고 저는 어떤 역할이라기보단 저는 그냥 김채연이고요. 그냥 반려 거북이를 키우고 있는 거북이 함께 살고 있는 김채연 방의 김채연입니다. 네. 여러분 저를 알아보러 오셨군요. 네. 어머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녀 03년생 윤서연. 그녀는 트리플S의 첫 번째 공개된 멤버이다. 서연 언니가 저희 트리플S의 가장 첫 번째로 공개된 멤버이다 보니까 트리플S의 자체 콘텐츠를 제일 먼저 시작한 인물이죠. 트리플S 윤서연님의 하우스 합류를 환영합니다. 가장 원년 멤버와 이 크리스탈라이즈 유닛을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가 해줄 법한 거 하나하나를 다 해주는 느낌? 언니보다는 이 안에 트리플S 안에서 되게 진짜 엄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들어온 만큼 그 멤버들에 대한 되게 기대도 컸고 정도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초반부터. 그래서 많은 멤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리플S 합류 후 춤과 노래를 처음 해본 서연 언니, 이번에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을까? 서연 언니는 오늘도 저희가 댄스 안무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선생님께 많이 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이 늘었다고 얘기는 듣지만 많이 부족해요. 당연히 처음보다는 발전을 했죠, 당연히 처음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습득력도 빠르고 그래서 금방금방 느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늘 것 같고. 서연 언니의 에피소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교복 입고 펀치기기 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또 한 번 넣어보세요. 아 진짜 몇 번이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게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줄 몰랐거든요? 다들 무게를 잘 신는다, 뭐 복싱 배워봤냐. 근데 제가 그 이후로 혼자서 오락실에 가서 해봤어요? 병원 가는 길에 오락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채고 왔어요, 혼자서. 신기록 깼습니다. 저 9,000 넘었어요. 9,100 얼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뒷좌석에 다섯 명이 앉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웅이가 어쩔 수 없이 수민이 무릎 위에 앉고 되게 버둥버둥거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 찍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 아둥바둥을 너무 잘해줘서 우리 둘 다 진짜 거의 현실적
현실 맞아. 그런 표정이 나오면서 찍어야 되는데 이 촬영에 집중해서 이게 립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용이한테 또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 되는데 막 이러니까 쉿! 했었어요. 트리플 S의 최장신이죠? 보기 힘든 맞아요. 최장신 지금도 더 크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 키가 항상 다르게 그냥 나와서 지우 군것질 끊고 밥만 먹으면 키 클 것 같아. 제가 오늘 지원이 가방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언니가 평소에 공부도 자주 하니까 되게 교과서 엄청 무겁겠다라 생각했는데 열자마자 과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K고3이라서 시험 공부를 해요. 정말 있고요. 그 물품들이 진짜 있어요. 네, 과자 가방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초창기 시그널에서 디즈니 노래 불렀는데 목소리 음색이 그런 노래랑 되게 잘 어울려요. 약간 맑고 청아한 그런 노래. 그래서 한 소절. 오, 불러주세요. 짧게 가능한가요? I've been staring at the edge of the water long as I can remember, never really knowing why. I wish I could be the perfect daughter, but I come back to the water, no matter how hard I try. 오케이! 아, 잘했어. 아, 웨딩드레스 입고 사진 찍었을 때 에피소드. 이제 피팅을 하잖아요. 근데 지우가 첫 번째로 피팅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무슨 드레스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가 맞아. 지우 사진이 딱 날라왔는데 와! 다 내렸어. 날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기억으로. 그냥 뭔가 모델이 입을 것 같은 그런 드레스를 입어서 제가 모두 감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살짝 지원이가 커튼을 치고 창 나올 때 제가 지원이의 미리 남편이 된 기분을 느꼈어요. 아, 우리 지우. 가장 프로답죠, 여러모로. 약간 경험이 진짜 무시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오늘 같은 상황에서요. 이제 되게 진행을 잘하죠. 진행을 잘해요, 이제. 언니. 채연이가 F인가? 언니 그냥 딱 보면 F. 채연이가 얘기할 때 항상 감정이 느껴져요. 뭔가 더 감정이 100% 더 뭔가 느껴져요. 그냥 아 그래? 이 한마디에도 뭔가 감정이 엄청 느껴져요. 그 촬영 때 바닷가 사진 촬영 했었어요. 이거는 나 저희 이거 진짜 들어가야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거는 이것만은 들어가야 된다 생각했어. 제가 이거는 크리스탈 아이즈 앨범 준비하면서 제가 목표가 하나 생겼었어요. 활동 끝나고 인천 바다에 가서 이슬 톡톡 한 번도 안 마셔봤어요. 어쨌든 뭐 일단 말해볼게요. 실제 목표니까. 이슬 톡도 없는 버전도 얘기해줘. 음료수 그러니까 인천 바다에 가서 뭔가를 마시기. 크리스탈 아이즈 활동이 끝나면 그걸 꼭 해보고 싶었는데 공교롭게 저희 자켓 촬영을 인천 바다로 가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거를 활동 시작 전에 이미 잃어버렸네. 그래서 뭐 이슬은 못 마셨지만 마셨다. 다른 이슬을 먹었어요. 그래 그 이슬 먹었잖아. 그날 비가 왔어요. 저희 라이징 가사 중에 비바람 좀 더 세게 가사가 있잖아요. 저희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네, 거의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정도로 얼굴은 촉촉해져 있고 맞아요. 머리 다 녹았고 제가 그 이후로 저희가 그 작가님을 만났잖아요, 사진 작가님을. 근데 아쉽게도 그 사진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네. 안 나왔는데. 크리스탈 아이즈의 막내 수민이 언제 가장 막내스럽고 언제 가장 의젓한지 얘기를 항상 해볼까요? 막내스러운 것 같아요. 수민이의 그 수민이만의 에너지를 볼 때마다 항상 진짜 막내답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그냥 입열면 막내예요, 수민이. 맞아요. 질문할 때 수민이가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렇습니까? 정말 의젓합니다. 수민이. 아, 맞아. 이제 서울 와서 이렇게 활동 준비하고 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밤마다 막 이제 전화할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전화 끊고 다시 자기 본업에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게 의젓한 거 아닐까. 네. 아 그거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 살짝 머리카락 넘긴 게 살짝 뿌듯했어요. 머리카락 넘긴 게 뭐예요? 이거 너 이렇게 하고 싶어. 저는 이때 수민이의 그 재치 있는 행동과 그거를 정말 높게 아니야, 샀습니다. 수민이가 폰으로 저희 안무 영상 모니터를 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보려고 수민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맞아. 이렇게 같이 갔어요. 전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대부분 이렇게 치우잖아요. 내가 빼기 전에 얘가 어떻게 하나 보는데 이렇게
이게 뭐 그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바로 바닥에 막 엎어져서 웃었거든요. 맞아.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이게 이렇게 치우면 다시 돌아오니까 그냥 내 귀에 걸치면 되겠다 생각해 그냥 봤어요. 이 생명을 하는 것조차 신기해. 네. 붐 체리톡 이 안무는요. 수민이를 위한 안무고 수민이 덕분에 뭔가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안무예요. 잘한다 막내. 귀엽다. 저희 사촌동생이랑 또래가 비슷하거든요. 걔네들이 그분들이 그 동생분들이 네. 네, 그 아가분들이 저희 사촌동생과 나이가 비슷한데 그래서 뭔가 사촌동생 놀아준 기분이었어요. 제 옆자리 앉은 아이가 그 저희가 조명을 켰는데 아 조명 눈부셔요 이러더니 딱 제 얼굴 보더니 언니 얼굴이 더 눈부셔요 이러는 거예요. 조명보다 언니 얼굴이 더 눈부시다고 이러고 애기들이 계속 언니들 너무 예쁘다고 오, 맞아. 누나 너무 예쁘고 플러팅 장난 아니었어요. 맞아. 오늘 이렇게 저희 크리스탈아이즈 멤버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또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크리스탈아이즈의 체리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크리스탈아이즈 활동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크리스탈아이즈의 체리톡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